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는 거잖아. 우리 그 사람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무당팔자, 기생팔자라고 있어요. 똑같아. 이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그거를 풀고 넘어가는데 꼭 해야 될 사람은 무당이 나처럼 되는 거고 안 해도 될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게 되는 거고 꼭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은 꼭 무당이 돼야 하지 마. 되더라고. 나이를 먹어도 되더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안 되려면 말 그대로 어떤 신당을 찾아가서 공을 좀 이렇게 그 집을 다니면서 한 군데라도 여러 군데 다니면 안 돼. 한 군데를 다니면서 꾸준히 나를 빌어주면 내가 이제 바깥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좀 가면서 굴곡이 좀 있어가면서 살겠죠. 굴곡이 좀 많더라고. 무용 있잖아요. 한국 무용.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런 무속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련은. 무용을 한다고 한국 무용을 하든지 무슨 무용을 하든지 무용을 한다고 해서 무속하고 다 관련이 있지는 않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틀려. 그쵸, 전에도 그쵸. 내가 얘기했고. 네. 생활시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무속하고 연관이 다 있다고는 안 봐. 연관이 있는 사람도 많죠, 근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랬잖아. 신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지만 조상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뿌리 없는 가지 없다 그랬잖아. 제사라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는 식구들이 다 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다 떨어지는 게 많아. 잘 안 보는 게 많아. 재산을 지낼 때 너희들 다 모여서 화목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제사 음식을 차려놔도 편안하게 드시는 거야, 화목하면. 근데 막 시끄럽고 티그덕대고 그러면은 조상님들도 못 본다고 봐. 그래서 조상이 없다고 못 보고 조상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서 식구들 화목하게. 무당의 집에다가 쌀을 갖다 올려놓고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쌀을 아픈 사람이 갖고 가서 먹고서 낫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려나?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다른 신도가 쌀을 갖다 올려놓고 빈 걸 이쪽에 아픈 신도가 갖고 가서 그걸 먹으면서 안정을 찾고 병이 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진짜로 있었어요. 그때. 제사 음식을 먹어도 탈은 없는데 간혹 따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따진다. 조심해야 될 때는 있어요. 남의 집 제사나 남의 집 초상집에 갔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아. 나는 이제 비방을 해주고 뭐부터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막 피자, 뭐 치킨, 뭐 초밥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그런 거 올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우리가 옛날 꼭 이게 구색이 있지만 기본 제사상의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말고 살아생전에 그분이 좋아하셨던 거 즐겨 잡수셨던 거는 올려놔도 나는 좋다고 봐요. 아니 또 드시더라고. 난 봤으니까. 아 귀신을 보니까.